자, 오늘 본 말씀 우리가 참 좋아하고 저도 처음에 예수님을 깊이 영접하지 않았어도 이 말씀이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왜냐하면 제 안에 뭐 특별히 무엇이 저를 묶는 것이 없었을지라도 제 안에 이 자유함이 없었던 무엇인가 매여 있고 또나 스스로 외에도 다른 여러 영향력 가운데 어디로 자유롭게 다니지 못하는 저의 영혼의 상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유행하는 것이 이제 팩트 체크입니다, 그렇죠? 참 팩트 체크라고 라는 말이 유행을 하는데요. 이제 이게 사실이냐, 사실이 아니냐. 사실이 아니면 그뭐 픽션이냐, 허구냐, 소설이냐,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요즘에는 이게 사실이면은 이게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과 옳다 그러다는 다른 문제입니다. 다른 문제입니다. 사실이지만 그것이 옳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또이 옳다 그러다도 진리와는 또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느 한쪽에서는 이것이 옳지만 또 어느 한쪽에서는 이것이 옳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진리는 상대적인 진리가 있고 또 절대적인 진리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옳다? 그것이 꼭 진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무엇이 그러다? 그것이 또 비진리가 되는 것은 또 아니에요. 여러분, 이 진리는 기본적으로 제1속성이 뭐냐면 배타적입니다. 진리는 배타적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만이 옳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를 다 알면 자유할 것 같고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알고 내가 시야를 동서남북을 다 보면 다 자유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알고 내가 모든 것을 내가 다 알고 있어야만 자유한 것이 아니라 김정은 저 북쪽에 있는 제 동생은 동생이에요. 우리 한민족 동생이에요. 우리 정은이는 그 자기 사무실에 그냥 화면이 엄청나게 많대잖아요. 그리고 뉴스도 뭐 CNN부터 해서 탁, 뭐 그냥 뭐, 모니터가 뭐한 몇십 개네.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뭐다 안다고 해서 자유한가요? 자유하지 않아요. 그렇죠? 자유잖아요. 자유는 나 오늘 죽으면 천국 간다. 이거 하나면 끝나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면 죽음도 안 무섭고, 그렇죠? 우리 주님 함께 하시니, 오늘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 주님이 나에게 상급을 약속하셨다. 이것이 결론이 되는 사람, 진리가 결론이 되는 사람, 이 사람의 자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외쳐볼까요? 진리가 결론이 되게 합시다. 진리를 아는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진리가 결론이 되는 것은 다른 문제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인 것을 압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최근에 한뭐어이 공무원 한 분이 본인이 이 국회의원 시절에 막 무슨 뭐 얘기를 했던 것을 막상 본인이 못 지켜가지고 지금 곤욕을 치르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우리가 아는 것하고 우리가 결론을 내고 살아가는 것은 다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유는 이 진리를 안다라는 말은 우리가 단순하게 지식적인 알미 아닙니다. 이 안다는 말은 이 부부간의 이 동침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비밀스러운 것들을 다 서로 간에 아는 것을 말해요. 내 경험과 내 모든 상황들을 다 통틀어서도 이건 확실하게 내가 이거 안다. 그렇죠? 그런 것을 말합니다. 동사무소에서
저에 대해서 신상을 쭉 뽑아올 수는 있죠. 언제 태어났고 본종은 어디고 어디서 이사 갔다가 저를 이사 갔고 그런 것이 아니고 제가 무엇을 좋아하고 제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고 또 제가 어떤 성향의 사람인지 저희 아내만 정확하게 알듯이 우리 진리를 안다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럼 한국인은 화를 잘 낸다. 이 진리인가요? 네, 진리 아닙니다. 화내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외국에서 한국인과 중국인과 일본인을 분별하는 법을 누군가 이야기하더라고요. 멀리서 봤을 때 활짝 친절하게 웃는 사람은 일본인이다. 묵뚝뚝한 사람은 중국인이다. 화나서 오는 사람은 한국인이다. 예? 여러분 이게 뭐 그쪽 사람들한테는 막 진리처럼 받아들일 거예요. 프랑스 사람들은 아 그런가 보다. 그리고 정말 그 잣대로 보려고 하지만 우리 쪽에서 봤을 때는 진리가 아니죠. 그렇죠? 유태인들은 다 머리가 좋다. 그렇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받아들여요. 그래서 뭐 그 유태인 교육 확 받아들이면 자기 아들과 자녀들이 그렇게 머리가 좋아질 거라고 굳게 믿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본인의 과거를 돌아봐야 돼요. 그렇죠? 부모가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면 머리가 나쁜 부모가 자식이 머리 아픈 거는 다 자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듣는 유대인들이 아니 우리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자유라는 말은 종된 상황에서 자유가 되는 것이거든요. 난 자유 종이 된 적이 없는데 뭐 우리 보고 뭘 자유가 되게 하느냐. 사실 이스라엘에서 종이 안 된 적은 없죠. 애굽에서도 종이었었고 그렇죠. 그리고 바벨론 포로 시대 때도 70년간 종이었고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로마 시대에도 사실은 자치권이 좀 있을 뿐이지 그렇죠. 본인들이 완전히 자유한 그런 상태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가늠한 여인을 데려왔을 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뭐냐면 종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이 가늠한 여인을 유대법에 의하면 죽여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로마법에 의하면 그냥 죽일 수 없어요.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일에 관해서는 로마 법정에서 재판을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본인이 이 재판을 로마에서 받고 싶다. 너희들이 나를 죽일 수 없다. 나에 대한 이 판결은 로마에서 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지금 뭐냐면 이 갈마니아를 데려왔던 유대인들도 스스로가 로마법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이들은 종된 많은 경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종된 적이 없었다. 남의 종된 적이 없었다라고 스스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에 대해서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건 내가 아는데 알지만 내가 말하는 이 자유라는 것은 바로 죄의 종된 자로부터의 자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유하시죠? 죄로부터 자유하시죠? 죄가 여러분들을 괴롭히지 못하고 계시죠? 한 3분의 1 확 줄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죄 안 짓고 계시죠? 거의 없어요. 그렇죠? 죄로부터 자유. 그렇죠? 진리는 참 사람들에게 이것이 내게 진리다라고 딱 내가 받아들이는 순간에 사람들이 거기에 목숨을 걸어요. 그렇죠? 이것이 옳다. 근데 사람들은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하지 그것이 진리인 건지 아닌지는 좀 다른 문제거든요. 유사진리라고 합니다. 내가 옳다. 내가 봤을 때 경험적으로, 사회적으로, 과학적으로, 도덕적으로 봤을 때 내가 봤을 때 옳다라고 해서 한 이데올로기를 취하면 그 이데올로기를 위해서 그냥 목숨을 걸고 살아갑니다. 제일 위험한 것이 뭐냐면 이 짝퉁 가지고 진품인 양 사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지만 짝퉁은 위험한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은
나라가 많이 발전해가지고 저 중국에서 짝퉁이 뭐 품질도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예전에 자전거가 짝퉁이 하나 들어왔는데 그 자전거 타다가 자전거가 이 앞에가 부러졌어요. 이거 위험한 거예요. 진리가 아닌 유사 진리에 자기 목숨을 걸은 것만큼 위험스러운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만들어 놓은 이데올로기들, 이 공산주의가 또 이 사회주의가 진리인 양 믿고 완전히 이것이면 진리다라고 목숨을 걸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나온 결과들은 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의 목숨을 거는 건 맞습니다. 우리 인생은 비진리에 또는 진리가 아닌 것에 에너지를 낭비할 만큼 길지 않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래요. 그런데 우리 한평생 허락받은 이 생애 가운데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진리의 목숨을 걸어라. 진리의 목숨을 걸어라. 그리고 이 진리 때문에 너희가 옥에 갇히든 고난을 받든 고초를 받든 그것은 가치가 있는 것이다. 우리가 한번 살아갈 때 내 스스로 정말 이것은 진리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목숨을 거는 인생은 행복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진리는 배타적이기에 길이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어요. 갈림줄에 있지 않습니다.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배타적이다 보니까 이 진리의 길은 반드시 반대의 길이 있고 또 진리의 길은 반드시 핍박의 길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다. 예수님에 관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에 관한 것이거나 예수님과 관련된 그러한 신앙적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 그분 자체가 진리이십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세상은 받을 수 없대요. 세상은 성령이 진리의 영이라 성령을 받을 수가 없어요. 성령을 누가 받습니까? 성령을 누가 받아요? 너희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이십니까? 이 진리의 영은요, 오늘도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이 아침에 오직 하나,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돼요. 모자르면 안 되고 차고 넘치게 받을 것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실 주님을 기대하셔야 됩니다. 입을 크게 벌리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받으셔야 돼요. 근데 이 진리의 영은 세상이 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누가 받냐? 죄를 회개하고 내가 죄의 종되었던 것을 알고 내가 이 죄의 종되었고 아무도 없는 곳에서 주님이 주인되지 않고 아무도 없는 곳에서 죄가 주인되었구나. 이것을 깨닫고 그것을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그렇죠? 그러면 성령을 선물 받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성령을 받을 수가 없어요. 본질을 바라봐야 됩니다. 본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요. 답이 없어요. 우리가 같은 그리스도인이고 믿는 사람인데도 서로 바라보면 답이 잘 안 나옵니다. 저 보면 답 나오세요? 안 나오시잖아요, 그렇죠? 예. 예. 살 빼신 분들은 저를 보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래 주님 바라보시고 진리신 성령을 받으십시오. 아멘. 성령님은 진리만 증거하세요. 성령님은 쓸데없는 것을 증거 안 하십니다. 우리 안에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을 기억나게 하십니다. 또 무엇이 옳은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힘과 담대함과 지혜도 주시고 불필요한 가지들을 다 제거해 주시고 사람에게 집중하고 사람에게 말에 귀가 키워졌던 것들을 다 닫아주시고 하나님에게 귀를 뻥 뜰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이 진리이신 성령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진리세요.
그래서 그분 안에 있는 그분이 한 모든 말들이 진리입니다. 또 그분을 증거한 모든 말씀들이 진리입니다. 주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말씀을 알고자 할 것이고 또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할 것이다.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여성분들은 결혼하기 전에 많은 이제 경우의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혼식 들어가기 전까지도 이놈이 아닐 수 있어, 이 사람이 아닐 수 있어 라는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결혼 막상 딱 하면 정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딱 정해지는 거예요. 정해지면 생각들이 싹 안개처럼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대학생, 고등학생들이 대학을 어디를 갈까 고민을 많이 해요. 자기 스스로를 망각하고 자기를 잘 살펴야 되는데 자기를 살피지 못하고 자기가 가야 할 대학은 정해놔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서 딱 들어갔을 때 여기가 내 자리인갑다 하고 돗자리 피면 평안하게 4년 살아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데 가도 여기가 내 자리가 아닌 것 같다 생각하면 마음에 방황이 있어요. 여러분, 열등감이 가장 많은 이 공동체가 서울대학교입니다. 저는 서울대생들과 같이 훈련을 받아봤는데 그들 안에 그 열등감이 많아요. 방황하는 거예요. 뭐가 질리고 뭐가 붙잡고 가야 될지를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예배드리는 학교를 나왔습니다. 어떤 인사과장을 만났더니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그쪽 학교 되게 좋아한다고. 되게 좋아한대요. 그래요? 왜 좋아하냐고 물어보니까 그쪽 학교 출신들은 여기 오면은 감사하고 그 다음부터는 옮길 생각 안 한대. 예. 그러니까 아주 안정적으로 쓸 수가 있고 오래 쓸 수가 있어서 좋아한다는 거야. 그런데 이 마음이 정해지지 않은 사람은 계속해서 정보를 찾고 또 다른 데 좋은 데 없나? 또 다른 데 좋은 데 없나? 그렇죠? 계속 그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집중하지 못하고 쓸 수가 없고 시간이 지나면 발전이 속도가 느리다는 거예요. 오히려 계속 불평만 이야기하고.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진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삶을 결론내셨습니다. 아멘. 그분이 결론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고 어떻게 살아야 되며 또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다 정해주셨습니다. 그것을 정해지면 자유한 것입니다. 내 마음이 정해지면 자유한 것입니다. 이 사람과 결혼하겠다 마음 먹으면 그 다음부터는 자유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미국에 보면 미국에는 자동차 이 주마다 자동차 표지판에 그 주의 무슨 정신 같은 것들을 영어로 써놔요. 저희 서울은 숫자만 있잖아요. 하얀 표지판에 숫자만 있는데 또 미국 사람들 고대 밑에다가 이렇게 뭘 써놔요. 제가 잠시 머물렀던 그 뉴햄프셔라는 곳은 그 이게 뭐였냐면 Live Free or Die예요. Live Free or Die. 즉 다르게 말하면 자유롭게 살게 해달라. 그렇지 않으면 죽음을 이거예요. 야, 그래서 어떤 인간들이 봤더니 다 집도 아파트 이런 데 절대 안 살아요. 다 산속에 들어가 살아요. 그리고 주변에 간섭을 받지 않는. 그래서 자기 집 주변에서 사냥도 해요. 예. 저도 처음에 가가지고 그 집 앞마당에서 총을 쐈어요. 총을 쏴도 괜찮고. 그 다음에 로빈후시 쏘는 막 그 석궁 있잖아요. 그쵸? 막 이런 거 막 군사용. 뭐 그걸 막 쏴보고 또 저녁에는 밤새 사슴 기다리면서 사냥하려고 또 이렇게 밤도 새본 적도 있어요. 예. 아주 자유로워요. 아주 자유로워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유롭게 살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톨게이트를 지날 때 화를 내요. 막. 왜 자유로운 도로에서 돈을 내야 되냐. 여기서 그 돈을 내긴 내는데 심지어 안 내기 위해서 이렇게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그 자신들 안에 있는 주도, 지금 뭐냐, 그 주의 수도인 곳에 그
청사를 조그맣게 줬어요. 조그맣게. 무슨 동네 무슨 요만한 마트보다도 작은. 왜냐하면 이 정부가 크면 이 자유가 없어지기 때문에 안 된다. 그리고 이 봄 되면 이 야구장 축구장을 청소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막 국가에서 왜 안 해줘 이거? 우리가 세금 냈는데 국가에서 다 해줘야지.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떤 주의냐면 세금 안 내고 자기들이 청소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진짜 봄에 야구장 몇 개를 청소하지 모르겠어요. 예? 그러니까 자유를 그렇게 갈구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잘 보면 뭐로부터 자유냐 이거죠. 과연 그렇게 하면 자유한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본인들이 생각하는 그 삶의 형식에 매여 있는 종이 되는 거죠. 자기들이 원하는 삶의 형식에 매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자유는 따라해 보실까요?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자유하리라. 이게 참 자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남에게 뺏기는 것은 참 자유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제자들은 감옥에 갇혀도 자유했습니다. 그렇죠? 옥에 갇히고 고초를 당해도 그 안에 자유함이 넘쳤던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기쁨이 있는데 이 기쁨이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뺏긴다면 그것은 기쁨이 아니에요. 그걸 버려버려야 돼요. 그 기쁨 빨리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서 기쁩니까? 그러나 다른 사람이 더 잘 되고 더 돈을 많이 벌면 뺏기는 것이라면 그거는 우리가 가져서는 안 되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평안이 있는데 이 평안이 아무도 날 건들지 않고 아주 저 평화로운 숲 속에서 정말 누군가 밥을 다 갖다 주면서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평안이라고 여기지만 누군가가 전화 한 통으로 가지고 사장님 저희 쪽에 문제가 났습니다. 또 자녀들이 또 가족에서 어떤 문제가 났어. 이래서 깨지는 평안이라면 그것은 참 평안이 아닌 것입니다. 진짜 기쁨과 진짜 참 평안과 진짜 자유는 바로 내 속에서 아무도 모르지만 홀로 나 혼자 있을 때 내 뱃속에서 샘솟는 그러한 것이 진짜 기쁨이요 자유요 평안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은 그런 걸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집에서 혼자 딱 보면 예전에 저를 전도했던 한 친구가 저를 전도했던 사람의 그 사람을 전도했던 같은 동기였어요. 그렇죠? 영적으로 보면 할아버지. 네. 근데 그 친구가 처음에 저를 만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너는 집에서 홀로 있을 때 이렇게 들여다보면 싹 웃음이 나오는 흐뭇하고 웃음이 나오는 그런 보물이 혹시 있냐? 그래가지고 없잖아요. 없어. 없어. 그때 정말 단순했거든. 없어 그런 거. 난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 뭔데? 그러니까 아 그 비밀이야.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궁금해가지고 만나면 야 그거 뭐야? 너 저 말하는 거 있잖아. 뭐 대화하는데 야, 그거 뭐야? 아까 그러니까, 아 그런 게 있어. 비밀이야. 나중에 예수님 그럴 때 얼마나 화났는지. 예수 뭐 화가 나는 거예요. 막 그때 몰랐기 때문에.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 정말 우리에게 진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사람들 가운데 있을 때 받는 기쁨, 평안, 자유가 아니라 없을 때 혼자 있을 때 자유한 거야. 형제들이여, 청년들이여, 밤에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컴퓨터 앞에서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승훈아 자유하기 바란다. 아멘. 네? 여러분 쉽게 우리가 범죄할 수 있는 그런 현장 가운데 새벽기도 오는 길 가운데 신호등에서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홀로 있을 때 그렇죠? 누가 무엇을 시키지 않아도 여러분 안에서 기쁨으로 전도하는 자유가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시간이 남았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너무 좋아요 하며 나아가는 참 기쁨이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사람에 의해서 내 기쁨이 뺏기고 사람에 의해서 내 평안이 뺏기는 것이라면 그거는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뭔가 내가 짝퉁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짝퉁은 언젠가 탈이 나요. 그 좋은 시계 같아가지고 사도
두 달이면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소유하십시오. 그분을 알아가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말을 따라가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자유가 있으리라. 진리를 알지니 자유가 있을지이다. 아멘. 여러분 해버리면요, 안 하면 버티면 부자유한 것입니다. 근데 순종하면 자유한 것이에요. 우리 홀로 있을 때 주님께 순종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에게 주님을 축원합니다.